원어민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잘 가요. 시작. 먼저 읽어야죠. 그렇죠.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 그림 또는 이 사진을 봐라 이런 뜻이겠죠. 뭔가 사진을 보고 지금 이게 대화입니다. 둘이서 대화해요. 한 명이 Hey, look at this picture 했어요. 오케이, 이봐. 영어로 이제 해주세요. 이봐. Hey, 이 사진 좀 봐.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죠. Is he 박지성?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Is he 박지성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는 박지성이니?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not을 넣으니까 아니니?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박지성이 맞는 것 같은데 확인받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맞다라는 말을 조금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안 보고 고친 거 맞아요? 묻는 문장 끝에는 뭘 써야 될까요? 물음표. 써야 되겠죠? 네. 물음표 안 쓴 것도 틀렸다고 표시할게요, 일단. 물음표 안 한 것도 알겠죠? 이거 어디 틀렸지 이러지 마세요. 자 여기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첫 번째 시험 쳤을 때 틀린 개수와 그 다음 고쳤을 때 틀린 개수야. 그러면 얘들은 이제 맞췄단 얘기지 이런 것들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거지. 여기 정말 할 때 뒤에 뭐 있고, 너는 왜 글을 좋아하니 할 때 여기 있네. 그게 안 보여요 선생님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시 고쳐줘야 되겠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건 다 맞췄던 얘기고, 많이 틀렸는데 잘 고쳤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뭐가 보이네요. 왜 그는 못생긴 발을 가지고 있니 하고 있네. 고쳐봅니다. 자, 자, 이거 풀어보기로 했죠. 맞다, 그는 나의 영웅이다 해서 맞다라는 얘기는 풀어보면 그래, 누구는? 그는 박지성이다, 그는 나의 영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right은 뭐 대신 왔다? Yes. Is 지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right의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른쪽도 아니고요, 바로란 뜻도 아니고 옳은, 맞는 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요것도 없애, 묻고 답하기 위해서 요것도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읽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말은? 그렇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 그는 무엇이니? 완성시켜서?
자, 우리가 만드는 건 이거 만드는데요. 지금 혜민이가 만드는 건 이렇게 하면 Is he your hero?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만든 거고요. 우리는 My hero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묻고 싶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 뭔데? 했더니 라고 한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맞아. Right. 그는 나의 영웅이야. He is my hero.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do you like him?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럼 뜻을 써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건 읽기 연습이기 때문에 다음을 위한 동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정말 이란 말은 풀면 대신 맞겠죠? 그쵸? 원래대로 하면 really는 뭐겠다? Is he really? 였어요.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Is he really your her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 설명 그 다음 문장 두 문장인데요. Is he really your hero? 한 문장이고 Why do you like him?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be 동사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자, 하다시, 두, 더즈, 디드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like가 좋아하다란 뜻이니까 안에 숨어있던 두를 꺼내서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던데 Do you like 하면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힘은 당연히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Why do you like 박지성?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유를 물었으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정말이니? 너는 왜? Why? 넌 좋아하니? 누구를? Him 이렇게 됐었고요. 다음 문장. Also, 그렇죠. 뭐 혜민이 읽기는 잘하니까. 자, 그러면 뜻.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빅하고 톨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무슨 시죠? 오케이, 빅의 뜻은 크다. 오케이, 빅 카 크다 차입니까? 빅 카 어떤 차? 톨 보이 톨보이 키 큰 남자아이 그래서 둘 다 무슨 씨? 어떤 키 큰 아닌가요? 어떤 씨 아닌가요?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이거. not 이 없으면 그건 키가 크거나 또는 아니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다는데 not을 넣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요. 이 대답이 그러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big or tall 이란 대답을 듣기 위한 묻는 말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는 어떻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big or tall.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니까 is he로 묻고요. big or tall은 어떤이니까 어떤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묻는
질문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위대한 축구 선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그는 무엇이니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누가, 그가, 뭐한다? 위대한 축구 선수다. 누가다를 이렇게 만들었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 하시고요. 비동사니까 he is를 is 했죠. 오케이. 그래서 what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진 않습니다. He is big or tall.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예요. He is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He는 몇 명이야? 한 명. 그러면 great soccer player 몇 명이야? 11명. 분신술 쓰는 거야? 1명.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네가 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 할 때 뭘 하나 빠뜨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빼먹으면 안 돼요.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Okay. Take a look at은 뭐하고 뜻이 똑같죠? 그렇죠. Look at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아까 나왔기 때문에 또 쓰면 좀 재미가 없어서 똑같은 뜻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한번 봐라. Take a look at. 무엇을? That picture.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Okay.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 됐습니까? 자,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하고 문법적으로 어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보입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위해서 뭘 볼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그 해발 어때 보여?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아우죠. 그래서 그 해발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었겠다? 됐습니까?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they 됐습니까? 그것들은 어때 보여? 그의 발들은 어때 보여? How do his feet look? They look ug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네? 누가 누가다 his feet이 look한다 어떤 ugly한 됐습니까? 계속해서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그렇죠. 그래서 뜻은 자, 여기 맞다는 얘기는 풀면 뭐냐? 그래, 무엇이,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추려놓은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리면 뭐가 되느냐? Yes, they look ugly.
맞습니까? Yes, they look ugly. 그리고 이 look이 하다시죠? 그러면 이거 더 줄이면 뭐가 되느냐? Yes, they do. 맞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rise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문장의 제일 앞에 누가 다만 남겨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묻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는 말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누가 다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 Did? Did가 들어있으면 아마 생긴 게 아이고야 이럴 텐데. 그래서 그는 뭘 가지고 있니? 투는 필요 없어요.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됐습니까?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많은 상처가 있니죠? 그래서 이거 완성시키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Where does he have? 어디 갖고 있어? Where does he have? 무엇 갖고 있어? What does he have? 됐습니까? 소희는 다 했어? 오케이. 틀린 거 있지? 몇 번째 매겼을 때까지 틀린 거냐 하면은 두 번째 매겼을 때까지 틀린 것들 다섯 번 써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1대1 수업할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집어치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맞아 못생겼어. 오케이. 그럼 가지고 있다? 무엇을? Skirt. 어디에? 1, 2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왜 무엇을 그렇죠. 왜 못생긴 발 갖고 있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러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눈에 보이는데요? 하다시 더 주잖아요.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다를 뺀 다는 붙이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보고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얘를 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접속사 뒤에 누가다가 온다 했죠. 그리고 뒤에 오는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꿉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이구야. 그래서 얘 이렇게 하면 뜻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왜 열심히, 왜 연습하니? 그랬더니 매우 열심히 이럽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니? 어떻게 연습하니? 매우 열심히 연습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이 말,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 very hard니까 일로 가고요. does가 이 안으로 가서 문제가 만들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어떻게 얼굴을 봐야지. 어떻게 연습한다? 엄청 열심히. 오케이. 어떻게? all the time도 어떻게야? very hard도 어떻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 남았구나.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and it made his feet ugly. 의 뜻은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다. 그의 발들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을 위해서 빼고요. 그것이 뭐 대신 왔냐?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뭐가 되느냐?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ugly. His feet ugly.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원래 문장이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는 묻는 말 할 거니까 할 거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뭐 쭉 해가지고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묻는 말 무엇을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하고 싶다면 What did it make? 오케이, 이해력 아주 좋아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 한 개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 했고요. 자, 이게 누가 다 부분이죠? 맞습니까? 얘를 문장에 뭐라 그런다? 주어라 그런다 했어. 그럼 지금 얘가 지금 궁금한 말이 이거니까 뭐로 됐단 얘기고? what이 됐단 얘기죠. 그리고 여기 숨어있던 did가 what을 타놓고 감히 when, where, how 여섯 가지 질문인 what을 타놓고 갈 수가 없다 했지. 그래서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겼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무엇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오케이, 이걸 보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안 바뀌어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예, 서희는 그거 해서 숙제로 보내주세요. 알죠? 어, 아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두 번째 틀린 거, 두 번째 매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해석 한번 쓰고요. 문장 세 번 쓰기. 오케이? 시험지 가져가야지. 이거. 그러니까 요거는 두 번째 고쳤을 때 틀린 거 없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두 번째 틀린 게 있으니까 요거 해석 쓰고 문장 세 번.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아니고. 어?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Picture, 스펠링 잘 익혀둬. 예, 안녕히 가세요. 예.